오케이. 그래서 뭐야? 좀 쉬어야 되겠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박스. 글로벌 박스 어떻게 쓰죠? CL. EVER. Clever의 뜻은? 현명한. 현명한. 너 시험 친 거 냈니? 아니 그 패드 먼저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잠깐 저 자리를 쪼갔는데. 응? 아니 아 시험 1대1 하기 전에 시험 치고 패드 하란 얘기였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읽어볼까요?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예, 어제 배웠던 거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거 할 때 이거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뭐 보일 네가 어때 보인다 할 때 You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배웠던 패턴이죠.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다. 어떤지 물어보는 상대방이 2인칭이죠. 2인칭이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예. 2인칭이 어떤 상태인지 묻는 표현이었죠. 오케이.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하지만 배운 걸로서는 Yes, I am 여기 앞에 sleepy를 생략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Yes, I am 까지만 생략되고 조심해야 될 건 Yes, I am은 되지만 Yes,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Yes, I am sleepy. 계속해서 You look sad. Are you sad? 잠깐만 그래서 뭐 고쳐왔어요? 얼굴에 한 오케이, 왜 여기서 Are you 해야 되죠? 제 인생 최대 위기. 여기는 왜 do you가 아니고 왜 are you죠? 읽어볼까요? 이거요? You look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슬픈. Sleepy의 뜻은? 졸린. 공통점? 어떤 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you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뜻이라 했고요. Are you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상대방 보고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라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No, I am not. I am hungry. Hungry 한번 써볼까요? H-U-N-G-R-Y. 왜 are you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왜 들고 갑니까? No, I am not. I am hungry. Okay, 계속해서 Oh no! Help me! Help me! 와우, 실감난다. 오, 연극하면 잘하겠다. Okay, 도와달라. 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애들 어? 잘한다 하긴 하더라고요. Oh no! Help me! Help me! 오, 조금 이따 이제 연예인 되는 거야, 민성이? 얼굴도 잘생겼고. 오. You look sleepy. 아, tired.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 한번 써볼까요? T-I-E-R-T. 이제 서른 번 써야 되겠다. 아, 진짜 왜 이렇게 헷갈려,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20번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썼어? 오늘 서른 번 쓰세요. 서른 번 써야 되겠니?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뭐라고? 왜 써야 되는지 까먹었다. 까먹었다 말이. 오케이. 자, 부탁했는데 이제 거절하는 패턴이 등장하네요. Sorry. 거절하고요. 거절하는 이유를 붙입니다. Sorry, I am busy. 바빠서 거절하는 표현. Sorry, I am busy. 넌?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아이고, 자꾸 선생님 키를 잘못 누르네. 넌? No, I am not. No, I am not. No, I am no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am not hungry. Okay. Not? Help me, help me. 뭐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표현 사는데 너는 항상 아니 너는 가끔씩이었나? 보통. 넌 보통 학교에 지각하니라는 표현 할 때 쓰는 어떤 단어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보통. 아 보통. 보통 오케이 그다음. Sorry, I am late for. Sorry, I am busy. 어 그래 그래서 뭐 잠깐만 기다려.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하고 물어봤더니 No, I am not. I am not busy. No, I'm not. I'm not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Ha ha ha. You are foolish. I am happy. 오케이. 진짜 나쁜 새끼 아니야 이거. 가만 봤더니. 어? 시건 도와줬더니 말이야. 어, 도와준 친구를 보고 뭐라 그러고 있어 지금. 멍청하고 어. 자기는 제일 멍청하고. 와 이거는 저, 이거는 현명한 여우가 아니고 싸가지 없는 여우. 인성과 출근. 예 그건 주세요 저. 이거 막 이렇게. 아니 시험 치고 제출 왔어요. 지금 late for 이게 어떤 뜻일까? Late for의 뜻이 뭔데? 늦은 늦게? Late for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뭐의 뜻이야?